오늘은 역대급 섹시 여배우들의 자동차 영화 장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3에서의 로지 헌팅턴 휘틀리의 미모는 절정에 다다르는데요. 여배우들의 섹시함을 정말 잘 표현해내기로 유명한 감독 마이클 베이의 연출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트랜스포머 전 시리즈에서 여주인공을 맡던 메간 폭스가 하차한 후 미란다 커, 블루클린 데커, 올리비아 먼 등 쟁쟁한 경쟁자를 이기고 2010년 로지 헌팅턴 휘틀리는 여주인공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영화 자체는 트랜스포머 1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로지 헌팅턴 휘틀리의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Starship Enterprise in here. Thank you very much. It leaks. Before Carly came to help run the collection, it was just a complete mess. But now the restorations are back on track. I'm managing a priceless collection of art. Take a look at this 1939 Delahaye 165 Cabriolet, designed by a Frenchman. Look at the curves. Elegant, isn't it? Beautiful. 영화 아쿠아맨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앰버 허드는 과거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했었는데요. 그중 드라이브 앵그리에서 전형적인 미국식 스포츠카 다치 차저에서 핫팬츠를 입고 연기한 자동차 씬은 단연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는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볼거리는 풍부해서 킬링타임용으로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에서는 리즈 시절 갤가돗의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많은 슈퍼 하이카가 나오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이지만 갤가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하는데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하면 빈 디젤, 폴 워커, 드웨인 존스, 조나다 브류스터 등 엄청난 배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하고 갤가돗의 이쁜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만큼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개봉하자마자 많은 매니아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인데요. 자동차 이외에도 악당 임모탄의 여인들의 미모도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임모탄의 여인들이 족쇄 같은 갈고리를 풀면서 또 다른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은 지금도 인상적인데요. 샤를리즈 테론의 연기력과 임모탄의 아들을 임신한 연기를 한 로지 헌팅턴 휘틀리, 그 외에도 라일리 코프, 에비리, 코트니 이튼 등 신인들도 영화를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Hollywood에서 최고의 섹시 여배우로 평가받는 메간 폭스의 트랜스포머 1에서의 자동차 씬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트랜스포머 1편과 2편에서의 메간 폭스의 섹시미는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이 메인 스토리인 트랜스포머를 통해 메간 폭스는 단숨에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Double pump? It squirts the fuel in so you can go faster. Oh. I like to go faster. It looks like your distributor cap's a little loose.